안녕하세요. 다미다육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라울에 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시는 이 라울은 물이 잘든 라울이에요. 아주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물이 잘 들었고, 아유, 목대도 아주 잘 컸습니다. 이 아이는 잘 물들고 큰 아이고요. 요런 라울 보셨죠? 예, 얘가 화분에서 자라면 요렇게 흙을 잘 쓰고 하면 요런 색이 나서 가을, 겨울, 봄까지 아주 그냥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라울입니다. 여러분들도 요렇게 라울을 색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. 여러 가지 흙 배합도 있고요. 또 화분 크기도 있고. 그래서 잘 맞춰서 심으시면 이렇게 예쁜 색이 날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화분 가리를 해볼까요? 화분 가리 하기 전에 제가 미리 화분에서 뽑아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. 흙을 깨끗하게 털어 주었고요. 뿌리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. 먼저 잘 어울리는 화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맞춰보고 해서 제일 잘 어울리는 화분을 선택했습니다. 깔망을 이렇게 먼저 깔고요. 대수층은 제가 난석도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소림마사 또 대림마사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.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 재료가 적당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쓰시면 돼요. 그렇다고 너무 미리 마사 쓰면 밑으로 다셀수 있으니까, 예, 소립, 중립, 대립, 또 난석, 대충소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배수층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배수층을 만들어주고, 네, 다육이 흙을 넣어주시고, 거기에 또 앉힌 다음에, 다육이 흙을 덮어줍니다. 예쁜 라울입니다. 이 예쁜 라울을 키우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는데, 그 중에 한 가지는 상토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에스라이트를 야생화에서 쓰는 여러 가지 또 용토가 있어요. 이걸 잘 배합해서 쓰시면 이런 예쁜 색이 날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위에 고정도 시키면서 또 이때 흙이 올라와서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마사로 한번 덮어주고요. 라울도 여러 종류가 있죠. 돼지 라울도 있고요. 또 크라바츰, 또 핑크 라울. 근데 모양은 거의 살짝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거의 라울을 오래 키우면은 다 비슷비슷한 모양으로.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면서 변합니다. 자,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. 자, 한번 구경해 볼까요? 자, 이렇게 올려놓고 흘러가면서 보시면 됩니다. 잘 심었죠? 네, 잘 심었습니다. 매화 겨울에 피는 매화 같기도 하고 너무 예뻐요. 라울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게 변할 줄이야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
라울을 잘 키우시면 이렇게 이쁜 환상적인 모양과 색으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.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저희 영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